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알람입니다. 새알람입니다. 저희가 이제는 세차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나오는 차량에 차량별로 세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보려고 해요. 새로운 컨텐츠죠. 그래서 이 차량에는 어떤 게 필요하고 이 차량의 좀 특징은 뭐고 여기는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뭐 세차 기본적인 방법은 새알람에도 영상이 많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시고 오늘은 카니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 나온 신형 카니발은 이쁩니다. 이뻐요. 예뻐, 진짜 예뻐. 뭐 디자인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잘 뽑아냈는데 문제는 예민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진짜. 아, 그렇더라고. 우선은 지금 이 차량도 나름 관리를 하는 우리 새알람 구독자분의 차량이긴 한데 크롬에도 물때가 있고 지금 하이브리시드 있고 그다음 저 구석에도 있고 정말 틈도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이놈의 그릴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이거 보기에는 좋아. 세차하기 겁나 있는 거야. 나 이거 그릴 보려면 진짜 브러쉬 필요하다 생각했잖아. 필도 솔직히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. 하나씩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시작을 해볼게요. 오케이, 시작해봅시다. 맨 처음 세차를 하려고 하면 프리워시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. 압축 분무기에 뭐 다목적 세정제를 타서 오염 부위에 이 차량 전체에 보통 분사를 해주는데 압축 분무기를 사용해서 이 차 전체를 뿌리기에는 사실 양이 굉장히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. 꼼꼼하게 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분사 도중에 마르는 약품이 마르는 증상이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왕 카니발을 샀다 어차피 이게 지금 자동 세차를 못 들어가는 차량이잖아요. 압축 분무기가 좀 비싼 게 한 2만원, 3만원대 할 거예요. 그 정도 근데 홈메이트에서 가장 저렴한 게 한 3만원대 정도 하거든요. 근데 성능은 다 똑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발 차주분들이 세차를 이왕 내가 마음 먹고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은 시작부터 홈메이트를 선택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. 일단은 그 약품이 막 분사됐을 때 그 거품으로 분사됐을 때랑 그렇게 물이랑 희석돼서 압축 분무기로 분사됐을 때랑은 세정력 차이도 분명히 있고 일단 마른 데서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이 큰 것도 없는데 일단은 체력 소모가 덜하다는 거. 압축 분무기로 하면 좀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야. 뭐 언제 뿌려? 진짜 힘들어. 일단 폼렌스에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뿌려보도록 할게요. 폼렌스를 이렇게 큰 차에서 쏘실 때에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정면에서 높게 쏴서 이 각을 올려줘서 위부터 아래로 천천히 거품을 덮어주시고 내려오시면 되게 편해요. 그리고 뒷부분 가서 마찬가지로 이 각을 높여서 천장 부분이 전부 다 약품이 잘 묻게끔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쏘는 거는. 눌러주세요. 처럼 일단은 압축 분무기보다는 사용이 정말 편한데 그 다음 이제 약품을 분사하고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뭐죠? 사다리요. 사다리. 세차장에서 일단 사다리를 꼭 준비를 해놔주시고 이 천장이 생각보다 더러운데 이 천장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위에도 정말 이물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고압수를 위에서 아래로 꼼꼼히 헹궈주세요. 프리워시까지 잘 마치고 이제 똑같이 큰 차량에서 미트질은 꼭 필요하거든요.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큰 차량에는 카션 프린팅을 정말 잘해야 돼요. 특히 여름날에는 더더욱 그렇고요. 최대한 잘 안 마르는 카샴푸로 선택을 해주세요.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혼자 하면은 작업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최대한 마르지 않는 카샴푸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가장 좋아요, 진짜.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용한 제품들을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
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세차 버킷용 중에서 가장 큰 거 18리터나 20리터 모가지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게 거품도 풍성하게 남고 나중에는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. 조그마한 버킷이면 거품을 한 번 더 만들어야 된다고. 카니발을 산 게 죄는 아닌데 이게 하여튼 그냥 커서 그래 커서. 이거 저 혼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체력 엄청 좋으신 거야. 진짜 존경스럽다 대한민국 아버지들 진짜로. 기아가 나쁜 사람들이야 이게 자동세차 들어가게끔 해줬어야지 이거는. 그러니까 아니면 차를 좀 작게 만들던가. 아니 그러면 이 차의 매력이 없어지잖아. 그런가요? 그리고 아까 여기 틈 고압수랑 프리오시를 잘 사용했는데 이 사이드문 열리는 이 틈 여기 구성물 진짜 많이 끼더라고요. 아까도 AP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엄청 껴있던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작업해주세요. 전방 쪽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뭐가 막 껴있던데 고압수로 날아가긴 했지만은 요즘 차들 특징이 진짜 센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특히나 뭐 이 차가 크다 해서 센서가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. 요즘에 밑에 작업해줄 때 뭐 카메라도 그렇고 센서 부분도 그렇고 최대한 이물질 없게 해주셔야 느닷없이 그 경고등을 안 보실 수가 있어요. 뭔 사용 불가 막 이런 거 막 뜨잖아요. 그거 사용 불가가 또? 진짜 사용 불가라 또 기분 나쁘게 안 돼 못 써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고장난 것처럼? 내 차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. 아 비켜봐야 올라가야 돼. 그냥 천장이 없었으면 좋겠네요. 기사가 나 이 정도 시간이면 화장품이 끝날 시간이었었는데 원래 같으면 그렇지. 야 진짜 이게 이거 사들여가지고 안 된다. 저 끝이 잘 안 간다. 진짜 아우 더워. 이 차주분이 그나마 세차하시는 분이어서 다행인 거야. 비딩 보니까 그래도 좀 진짜 세알람 찐 구독자분 맞더만. 아 이거 진짜 코팅 안 돼 있었으면은 나 오늘 촬영 안 했어. 이분한테 어제 차 빌려올 때도 그 얘기 들었어요. 뭐지? 내가 카니발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동세차 못 들어가는 줄 알았다. 진짜로 그렇게 알게 됐다. 그래서 세알람 구독하게 됐다.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저번에 이거 왁스 이거 작업하기 전에 본인하고 친구 두 분, 이렇게 총 세 명이서 왁스 작업을 다 했대.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가지고. 그것 때문에 그래. 쇼카 왁스 발라보고 싶다고. 맞아. 발라보고 싶다고 구매는 하셨는데 안 써볼 순 없잖아. 여기는, 아, 그걸로 하면 안 돼. 여기는 아까. 아, 거품 좀 묻혀주고. 어? 아니, 거품 묻, 이게, 아까 영상 시작하시면서 보셨겠지만, 여기가 물때가 많이 꼬이더라고요. 가능한 브러쉬 하나 가지고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카니발 차도분들이 이 부분이 좀 아 난 예민하다 이 부분에 물때 끼는 게 보기 싫다 그러면은 브러쉬 갖다 구석구석 청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코팅하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. 브러쉬 하나 가지고 정도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. 이 사람아 봐봐 이런 데도 다 틈이라고 이런데 응? 와 진짜네 여기도 틈. 아 이거 잡아봐요. 진짜 여기 거품 때문에 여기도 틈새야. 여기도 다 틈새네 진짜로. 야 여기 벌레 박히면 답도 없는 거야. 이런 틈새까지 다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. 사실 카니발 이 차 전체를 보면은 커다랗고 뭐 이쁜 건 좋아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쁜데 옆에 사이드도 있고 달려있고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앞면 빼고는 이 차에 뭔가 그 미를 뽐내기에 이 그릴밖에 없단 말이에요. 아 전면부밖에 없단 말이에요. 너무 이 부분을 또 신경 안 쓰자니 또 좀 아, 어렵다. 신경을 너무 가만히 있어서 틈을 조금만 좀 줄여주지 이거 참 참 Caught in the madness, I feel you somehow. Don't let me go, I need you right now. 그리고 휠 타이어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휠 진짜 어렵게 생겼다 이거. 아 근데 약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약품도 웬만하면은 어차피 관리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하시면은 뭐 작은 약품도 물론 좋겠지만 감자 피용으로 좋겠지만은 기왕이면은 큰 걸로 사세요. 그게 더 경제적일 겁니다. 훨씬. 그리고 브러쉬도 웬만하면 이렇게 큰 거 하나 하고 큼지막 큰 거 또 여긴 디테일에 작은 브러쉬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참나 아니면은
타이어는 타이어 브러쉬대로 하나 있고 그냥 차라리 휠미트가 더 편할 수도 있겠대요. 아, 휠미트 가지고도 괜찮겠네. 다 뿌린 거예요? 네네. 타이어가 커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? 네네. 쉽게 놓으면 이쁠 것 같기는 한데. 아, 진짜 요즘 국산차 나오는 거 이 회사님은 진짜 이쁘게 도 솔직히 이쁘거든요? 난 출시될 때마다 그거 먼저 봐. 저 차 세차하기 쉽나 안 쉽나? 난 요즘 휠 보면서 그런 생각한다고. 브러쉬 저게 뭘 떠야 좀 들어갈까? 특히 기아 자동차 그 K8인가? 그거 앞에 그릴 보고서 와 진짜 저거는 진짜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지. 그릴 보고서. 아, 그 뭐였지? 그 제네시스 빌이었나? 그 되게 촘촘했던 그거? 그 구멍만 89개인가 91개인가 했다는 그거. 그거. 이거는 이제 세차 멘트들이 좀 도전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맡기시던지. 어. 맞아, 행복해. 그래. Be next to me. Holding up paper hearts, feeding up broken dreams. I wanna be next to you. 됐든 이제 다 씻겨내고 뿌린 다음에 막 하나하나 이 젖은 손 하나로 다 닦아야 되잖아요. 물론 손으로 닦는 것과 고체학사 또 그만의 매력이 있거든요. 근데 일단 보호 목적 더하기. 그리고 일단 이 틈새 코팅 더하기. 이 하이그로시 크롬 플라스틱? 진짜 밑에 플라스틱까지 진짜 이게 좀 복잡한 구조군요. 이거 다 따로 코팅하려면 물론 뭐 좋긴 좋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걸 어떻게 코팅할지 잘 모르실 거고 정말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특히 여름날에 제가 아까 폼렌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여기에 습식으로 이 상태 물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코팅제를 같이 폼렌스에 집어넣어서 코팅을 한 번에 끝낼 겁니다. 아, 프리워시 할 때도 사용하고 코팅할 때도 사용하고 이게 여기서 빛을 발한다고. 일단은 코팅을 해봅시다. 그래요. 지금 뭐 하이그로시나 크롬이나 뭐 또 어디였죠? 뭐 플라티 이 차도 지금 잘 보면 도장면은 정말 짱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석구석 틈새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. 그 부분까지 다 코팅을 입혀놓고 물까지 싸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습지 코팅을 이용해서 차 전체에다가 분사를 하고 고압수만 분사를 해줬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이 큰 차에 이 큰 도장면, 그 다음 유리, 그 다음 구석에 있는 뭐 틈새, 크롬, 하이그로시, 플라티, 그리고 저 앞에 드릴이요, 드릴. 네, 알아요. 아무튼 그 군데군데까지 전부 다 코팅을 한 방에 했어요. 솔직히 좀 제가 큰 차라면 간간 뭐 자주 이렇게 습지 코팅 써주다가 정말 간간히 기분 내서 뭐 그 고치약수 발라주고 뭐도 할 것 같은데 일단 여름이잖아. 아, 여름이고 이게 또 이렇게 도장면이나 크롬 이렇게 따로따로 코팅제를 하려고 그러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세분화되어 있긴 합니다. 이 차량 자체가 진짜로. 자, 우선은 물기를 좀 닦고 실내로 한번 가볼게요. 실내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. 실내로. 자, 이제 실내를 세차를 해볼게요. 카니발 하면은 또 실내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을 하시는데 야, 이게 4세대죠? 카니발? 4세대지. 야, 이거에 가장 제 생각에는 세차하기에 가장 예민한 부분인 하이그로시가 이 실내에 굉장히 많아요. 하이그로시도 많고 이게 혼자서 만족하면서 타는 차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타는 차이기 때문에 실내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치. 게다가 하이그로시 설명 드리는 이유는 이 하이그로시가 정말 쳐다만 봐도 수월이 나요.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지.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코팅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키뭉치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이런데 저거 살짝만 스쳐도 바로 수월이 일어나는 게 하이그로시라는 거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내 세정 코팅을 동시에 할 건데 뭐 대시보드나 이제 가장 더러운 부분부터 하지 마시고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하이그로시 먼저 가장 깨끗한 타월 상태일 때 먼저 사용을 코팅해 주시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하이그로시 작업을 해볼까요? 잠시만요. 최대한 살살. 아. 네? 최대한. 네? 아, 오늘 카니발에서 사용할 제품은 일단은
세정이랑 코팅이 동시에 되는 실내 세정제를 들고 왔어요. 이건 또 우드고 여기는 또 이거 가죽인가? 어, 가죽이네. 어, 가죽이네. 그리고 이 옆쪽 문짝도 전부 다 하이그로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이그로시 코팅 따로 뭐 플라스틱 따로 가죽 따로 이렇게 가기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커. 디스플레이 화면도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코팅까지 같이 가능한 제품이 나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렸어요. 일단 너무 큽니다. 아, 혼자 하기에는 진짜 너무나 커요. 혼자 세차를 하시면 이게 외부 다 하고 이제 내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이러는 덕. 그치. 그리고 이 바깥에 이제 플라스틱 이 부분도 사용하는 쪽까지. 이건 문 열고 일단 밟고 탄단 말이에요, 여기를.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은데 플라스틱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코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세정 코팅을 동시에 해주는 게. 그래도 절반 말이에요, 절반. 네네,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근데 확실히 원래 이런 때깔이 나와야 돼요, 사실. 원래 플라스틱이 이래야지. 그리고 이 문틈 사이 고무 몰딩도 마찬가지고. 카니발은 트렁크 뒷좌석에 사실 그 트렁크를 열면은 거기도 바닥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. 옆면도 그렇고요. 어. 게다가 뭔가 짐을 실을 때 저 옆에 항상 쏠리시거나 스크래치 상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도 코팅을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은 그래도 신차 상태 그대로 내부까지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.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지. 근데 나는 플라스틱, 하이그로시, 가죽 다 따로 세정을 하고 싶다, 코팅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새알람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. 실내는 딱 여기까지만 정말. 아. 진짜 존경스러워요, 아버지들. 아, 정말로. 이거를 혼자 할. 지금 이거 둘이 와서도 엄두가 안 나는데 대단하십니다, 정말로. 아, 근데 진짜. 우리 진짜 세차 다 해줘야 돼. 어? 다 해줘야 돼. 차주한테. 내가 지금 가야 돼, 이제. 어? 아, 무슨 소리야, 야.또 세차의 거의 마지막은 타이어인데 타이어지 이 카니발은 얘기가 또 달라요. 내가 만약 왁스 코팅을 입히거나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았던 타월이 한 장 남는다라고 하시면은 이 타이어에도 드레싱이 가능하고 플라스틱에도 가능한 드레싱제들이 있어요. 한번 좀 부어주시겠어요? 여기다가요. 카니발이나 SUV들은 일단은 이 밑에 하단에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스틱 코팅으로 코팅을 해놨다고 해도 그 색감이 돌아오진 않거든요. 광도가 돌아오진 않지. 그래서 이 색감을 살려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. 네, 어때요? 역시 색감이 진해야 돼, 플라스틱은. 네? 플라스틱은. 내가 해서 그래.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이 타이어에서 튄 이물질들이 여기 다 묻거든요. 뭐 비 올 때는 더 들어오는 게 많이 묻고요, 사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하얗게 변색되거나 좀 보기 안 좋은 색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흙탕물이 튀어 있거나 이럴 텐데 드레싱제를 좀 발라줘서 코팅을 같이 해주면은 재오염되는 방지를 좀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다음 세차 때 오염물이 묻어 있으면은 물로만 싸도 좀 깔끔하게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. 자, 오늘은 일단 기아 자동차 카니발의 세차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. 물론 세차의 방법은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같으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그런 영상을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나오는 이 신차들이 디자인도 독특하고 이 다양한 이 재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 이 세차하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워진 것 같긴 해요. 그렇긴 해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국내든 해외든 신차를 구매를 많이 하실 텐데 그 까다로운 세차 방법을 명쾌하게 재미있게가 낫겠네요. 재미있게 알려드릴 수 있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신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